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국가들은 요게 다예요. 미국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 외에 뭐 중국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있고, 뭐 그러고 뭐 어디 있나, 아프리카는 잘 모르겠고 뭐 이렇습니다. 그 미국도 중앙은행장이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는 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기 미국은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들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건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첫째로 미국은 요즘 경기가 많이 풀렸어요, 진짜로. 많이 풀려가지고 실업도 지금 미국에서는 전혀 심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 금융시장이 좀 달라요. 유럽과 일본에서는 그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빌려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그 은행 안 거치고 직접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채권 시장에서 팔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은행 대출 금리를 낮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은행 대출 금리를 낮춰봐야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회사채를 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은 사실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는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마이너스 금리가 어떤 나라에서 되느냐? 이런 나라에서 됩니다. 근데 이 어디서 어떤 분야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되느냐? 이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돈 거래하는 게 어디 한두 곳입니까? 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저기 사인간에 이렇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저랑 은행이랑 거래를 할 수도 있죠. 은행과 은행끼리 거래를 할 수도 있죠. 야, 우리 오늘 시제 와 500원 모자라. 뭐 하늘은행 아니 이제 우리 은행 국민은행에서 빌려줘. 뭐 이렇게 은행끼리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은행끼리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는데,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의 출현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 진짜 최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009년도에 채권 유통 시장에서 잠깐 흐른 거 빼고는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저 요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건데 그 우리가 이제 돈 빌리는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행 대출이 시장이 있죠. 은행에서 은행과의 거래. 이거는 사실 간접 거래죠. 돈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예금자와 대출자가 만나는 거니까 이제 간접 금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 직접 회사채 발행하는 거. 이거는 저기 그 기업이 채권 시장에다 바로 채권을 갖다 확 풀어버리면은 바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직접 금융이라고 그러죠. 자, 은행과의 거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거래하는 게 있고, 시중은행과 개인들, 저랑 또는 뭐 기업들이 이렇게 거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시중은행과 개인은 또 역시 두 개로 나뉘죠. 여신과 수신으로 은행에 예금하는 게 있고 대출하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둘이가 나눌 겁니다. 자, 그리고 채권 시장은 그 채권을 맨 처음에 그 발행하는 시장. 채권을 내가 이제 이게 시장에다 시작하면서 이제 척 푸는 시장이 있고, 이 풀어놓은 채권들을 막 이제 서로 거래하는 시장이 있죠. 그래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나온 거는 여기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거래입니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은 그 보통 어떻게 거래를 하냐? 그 시중은행들이 주로 이제 그 중앙은행에 돈을 많이 빌리죠.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제 대출하려는데 돈이 없어요. 중앙은행에서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빌리는 식으로 해서 많이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2008년도 이후로. 2008년도 이후로 뭐가 바뀌었느냐? 맨 처음에 이그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온갖 금융위기들이 나오고,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그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도 수백 번 들어봤을 양적 완화라는 걸 합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금리가, 원래 이제 중앙은행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거든요. 중앙은행 하는 일은 사실 세 가지입니다. 1.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그러고 기준금리를 정하고, 둘째로 지준율을 관리한다. 이제 지급준비율을 관리한다. 즉 뭐냐 하면 그 시중은행들이 예금 받은 거에서 몇 프로까지를 자기가 갖고 있고 몇 프로 이상 되고 뭐 모자라고 이러는 것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 갑자기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은행이 돈을 갖다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한 기준금리에 맞게 시중금리를 갖다가 맞춰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시장에다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금리 수준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우리나라 한국은행 법에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 법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물가는 너무 안정이 돼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전 세계가 다 너무 안정이 돼가지고 그럼 중앙은행 노네? 놀진 뭐하니까 물가 안정은 됐으니까 세상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망해가는 세상을 네가 구해라. 중앙은행이 지금 세상을 구할 이 임무를 갖다 자기 어깨 위에 이제 얹게 됐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구하느냐? 돈을 풀어라. 네? 그렇죠.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데는 이제 중앙은행이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팍팍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 돈이 말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돈도 못 쓰고 이러는 이 불행한 시대를 갖다가 니들이 구해라라고 해서 양적 완화를 합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1. 기준금리를 낮춰라. 이제 저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춰라. 낮췄어요. 낮춰가지고 0까지 낮췄어요. 0까지 낮췄어. 둘째로 지준율 문제는 그 양적 완화 관련이 되는데 지준율을 문제에 대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멀쩡한 은행들이 지준율을 다 맞췄기 때문에 거의 할 일이 없어졌어요.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걸 아주 하드하게 많이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사고 팔고라는데 팔진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사대기만 합니다. 시중에 있는 채권을 왕창왕창 중앙은행에 삽니다. 산다는 말은 채권을 받고 돈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방법, 양적 완화 방법밖에 남은 게 없어요, 사실은. 금리 정책이 이제 거의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앙은행이 그 채권 쪼가리,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채권 쪼가리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를 받고 화폐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또 종이 쪼가리를 주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돈이 많이 풀려야 정상인 같았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앙은행이 채권을 갖다 사가지고 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을 받고 돈을 줘요. 누구한테? 일반 시중은행들한테. 그럼 일반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이 준 돈을 많이 갖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에 이제 돈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일반 은행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못 맞추는 은행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모든 은행들이 다 이 기준보다 이 위에 이만큼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고 안에. 이 돈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돈을 갖다가 대출하면 되지 않느냐. 대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대출이 잘 되면 사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야. 그래서 맨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 동전의 양면인데 달리 말하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팍팍팍팍 나가고 있다는 건 나라 경제가 그나마 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진짜로 하드해지면 그나마 이 가계부채도 돈을 제대로 못 빌려 쓰는 상황이 몰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잠시 제껴두고 자 그럼 은행은 이렇게 넘쳐나는 돈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 기업이 대출하는 기업은 다들 비실비실해가지고 아니 뭐 지금 저기 그냥 알았어 뭐 새로 투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큰 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이 나갈 구멍이 없는데 중앙은행은 매달마다 어마어마하게 계속 양적 완화를 해서 채권을 막 사대고 있거든요. 은행에 돈은 착착착 쌓이고 있습니다. 이 돈을 중앙은행에다가 다시 예금을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다가. 아까 얘기랑 다르네. 은행이 채권을 산다고 그랬으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서 돈을 은행에 줬더니만 은행이 다시 중앙은행에 주고 뭐야 이거? 이 떡장수 둘이서 서로 떡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짓을 왜 하지? 이러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저기 채권 사가지고 돈 풀어준 거는 그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건데. 경제를 살리기는 뭐하고 우리끼리 떡만 먹으면 뭐하냐 라고 이런 반성에서 우리한테 돈을 맡기고 싶다라고 그러면 너네들이 벌금을 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저기 마이너스 금리가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거는 금리를 정하는 게 이거에 대한 금리를 정하는 게 그냥 중앙은행이 정한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우리 은행한테 우리 은행 너네가 나한테 돈을 맡기려고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벌금을 매기마.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사실은 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요거 은행과 두 번째 이제 시중은행과 개인이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얘기가 아주 골때려지죠. 그 내가 은행에다가 천만 원을 예금을 했더니만 1년 후에 마이너스 뭐 2% 이렇게 돼서 천만 원 2% 얼마지? 20만 원인가요? 20만 원을 떼가서 980만 원을 주더라.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보다 더 이상한 건 내가 은행에다 천만 원을 빌렸더니만 갚을 때는 980만 원만 갚으면 된다고. 어? 그래요? 그러면은 세상에 너무 쉬운 돈벌이 방법이 생긴 거예요. 980만 원 갚으면 된다고 그러면 또 천만 원 또 빌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또 20만 원 또 벌잖아. 그래서 있는 대로 돈을 빌리기만 빌리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2016년대에 이 세계가 지금 이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채권에서 유통시장은 그러니까 채권이 막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내 이 넘쳐나는 돈을 갖다가 주체를 못하겠다. 이걸 마구 이 채권 시장에서 써주마. 그래서 그 채권 시장에다 채권을 사는 데에 사람들이 왕창 몰리고 팔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러면은 채권 가격이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의 유통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걸 저기 명명하여 더 바보 이론입니다. 내가 비록 이 채권을 유통 마이너스 금리 내가 산다는 말은 내가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3년 후에 천만 원 저기 될 걸 갖다가 내가 그 1,020만 원에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바보가 됐어. 그러나 내가 바보지만 나보다 더 바보가 이 뒤에 줄을 쭉 서 있어. 라는 이론에 따르면 이게 충분히 설명이 돼요. 그 더 바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최초 이거 유통 시장에서는 더 바보 이론에 따라 설명이 되는데 발행 시장이 문제인 거예요. 발행시장은 나부터 일단 바보임을 확증하고 아니 뭐 더 바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기 이 구역에 미친놈이야? 뭐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구역에 최고 바보야를 갖다가 도장 꽉 찍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내가 이 채권을 사면은 3년 후에 무조건 30만 원을 손해봐요. 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쉬운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손해 안 보는 방법을. 그 돈을 땅에다 파묻으면 됩니다. 그죠? 파묻으면 손해 안 봐요. 3년 후에 천만 원 그대로 들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 바보들은 그걸 30만 원 손해봐도 되니까 일단 채권을 주세요. 그런데 채권도 종이 쪼가리고 돈도 종이 쪼가리예요. 돈 똑같은 종이 쪼가리 갖다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돈은 확실히 손해를 보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의문인 거예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마이너스 금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 아니 뭐 그걸 누가 모르냐. 마이너스 금리가 뭐 금리가 마이너스란 말이지. 동어 반복을 하면 돼요. 이 두 번째 문제. 세상에 바보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거죠? 라는 거죠. 근데 이 바보들이라는 게 지금 앞에 저기 서 있는 제가 저기 고등학교 때 IQ 시험으로 해가지고 102가 나왔는데 제 IQ보다 최소한 50% 이상은 높을 분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이 지니어스들이 왜 이 짓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가를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부까지였어요. 잠시 오셨다 하겠습니다.